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87쪽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시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주어진 기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누구에 의해서 나도 같이가 아니라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그 모든 부분들은 유전이 되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신앙은 유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또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중고등학교로 미션스쿨 다니면 신앙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그 밑에 있으면 그리고 미션스쿨 학교를 다니면 물론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 다른 부분이 되어지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기까지 쓰여지는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인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매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결혼은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또한 자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어지는 환경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안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저 사람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 지금 잘해, 그래요, 지금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내일 못하면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결코 아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변해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저 이도 저렇게 바뀌어졌는데 내 같은 기 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버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이 잘났든 못났든 하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렇게 느끼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주 안에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잘 나아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 외에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뭔지라고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이 맞다라고 내 취향에 맞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얘기합니다. 내 환경이 그러해서 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라고 하지만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내가 내 환경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겁니다. 내가 아니오라고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예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많은 부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서도 주의 말씀 안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가 실로 많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다만 저와 여러분이 주여 올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자녀들 이스라엘의 버린 자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 딸을 고치기 위한 그 엄마의 그 마음 부모의 그 마음은 주여 올소이다 주여 맞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버린 자 이스라엘 백성 외에만 오셨습니까 외 아닌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 오셨습니까 라고 언제든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음에도 그 여인은 옳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강아지와 같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아지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두 손 드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떻게 그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므로 내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주님께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이 어쩌면 나와는 정반대인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닌가 내 환경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긍휼을 받아들인 그런 자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맞습니다. 라고 인정만 하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남편 다섯이 있는 그런 여인 언제든지 지금 있는 남편도 버릴 수 있는 그 여인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없나이다 맞습니다 내 마음을 준 자가 없나이다 맞습니다 나는 그냥 육체만 함께 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돌아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주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며 받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그랬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 그 주님 앞에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내게 다시 주어진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요나의 신앙과 본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늘 그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이 지금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이랍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맞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중보 기도하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가정에서 중보한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요나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요나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니느웨 성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니 저 이스라엘이 저 니느웨 성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하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였어요. 니느웨 성이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가정이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변함없이 교회는 성장되어지지 않고 전도에도 전도가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들이 변화가 처음도 없다면 아니 그것이 맞다라고 주님께서 입 다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솔직히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줄 내가 믿었는데 왜 그럴까라. 요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가 잘못 받았는 건지 아니면 내 신앙에 뭐가 잘못됐지. 아니요, 요나의 신앙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나의 신앙이 잘못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의 기도가 잘못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가운데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도 하지 않았고 그냥 니느웨 가서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요나에게는 신앙의 멘붕이 상태가 왔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기도한 것은 이건데 왜 하나님은 그와 반대되는지는 얘기할까. 나는 니느웨 성이 미운데 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치게 할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그 마음은
애국자의 마음이죠. 어쩌면 그 마음은 니네 열성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힘들게 했기에 그들 향한 반감된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 기도는, 왜 우리의 자녀는, 왜 우리의 가정은 변화가 없을까 고민해 보셨다면 요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어쩌면 요나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고민하고 고민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쭤보지 않습니다. 내가 니네 열성을 다시 회개시켜 살리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묻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십니다. 요나, 너는 일어나 저 니네 열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리고는 마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청하셨듯이, 요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를 요구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싫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또 요나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 요나처럼 그 일을 감당하기 싫어서, 내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저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저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천국 가는 것이 싫어서 요나는 다른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은 누가?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싫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것 아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진짜 과실을 맺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씨앗이 바로 심은 그 해부터 씨앗을 맺지 않습니다. 그 나무 나름대로 어느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난 후에야 열매를 맺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우리는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과학자가 사람의 몸을 다, 남자의 몸을 다 분리해서 봤더니 흙에 있는 성분이 사람 몸에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 한 얘기가, 하나님이 대체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고 하더니 맞구나. 그 과학자가 또 연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는데 어떻게 여자의,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해보니 그것도 맞더랍니다. 우리 인간의 갈비뼈는 정확하게 한 부분을 잘라내면
그 갈비뼈는 다시 자란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다시 뼈가 자랄 수 있는 부분이 뭐 다섯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알고 기억해요. 그래서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뼈가 갈비뼈랍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비뼈 가지고도 사람을 만드셨구나. 이것은 예수 민자가 아니라 과학자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마냥 그냥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사람 만들었어. 그래, 우리 그냥 믿어. 믿음의 근거는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근데 그 과학자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믿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오늘 신앙생활 하게 하셨던 그 이유 가운데 하는 것은 섬기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여러분이 세우기 위함.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그는 지금 딴 길로 갔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도망자는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편할 것 같지만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어떤 문제를 어려워서 피해갔더니 먼저 그 팔자가 그냥 먼저 와서 거기에 딱 가서 팔자 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고 도망간다면, 거기서 다시 또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만 딜레이 될 뿐이지 반드시 그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요나는 적이 망하기를 바랬고 회개하는 걸 결코 원치 않았고, 그래서 저들이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내가 해서 저들이 회개하라 라고 안 하면 저들 망하겠지. 도망가.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각자 자신들이 믿는 그 신 앞에 열심히 막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 잡고 부처님 잡고 배처럼 다 찾았을 거예요. 바알도 찾았을 것이고. 전혀 풍랑은 잔잔히 기미해보지 않습니다. 한참 끊임없이 열심히 우리 나름대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찾았는데 기분 나쁘게 저 배 밑에 한 사람은 전혀 생각 없이 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지금 답답한지 모릅니다. 요나를 깨웁니다. 또 보니까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신, 내가 믿는 그 신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해도 그러지 않으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 풍랑을
풍랑을 좀 잔잔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나로 인해서, 이 풍랑은 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아수라장이 되어진 이 모든 과정은 나로 인해서 왔습니다. 너는 스스로 이제 포기한 거죠. 포기하면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이들에게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할 거라고. 내가 문제인데 내 문제인 내가 없으면 답은 해결되잖아요. 너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살려니까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더니 그냥 요나를 삼켰어요. 그들이 순간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요나가 왜 도망자가 됐을까요? 요나가 왜 바다에 내어 던지는 그리고 물고기 밥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요나 생각은 내가 이리 피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 내가 이 순간만 피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순간만 피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던 중보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어요. 그는 앞으로 하나님이 되어질 그 모든 일들 알 수 있는 자였어요. 근데 왜 니느웨성을 향한 그 하나님만 몰랐을까요?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성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더 많았어요. 저들이 빨리 너무 괴롭힌 빨리 저것들이 없어져야 될 텐데 저것들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요나의 마음에 애국심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애국심이 강해지 뭘 강해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주의 말씀에 이 시간만 비켜나면 이 시간만 지나가면 내가 그냥 귀를 닫으면 내가 이 장수만 피하면 되겠지 라고 했던 요나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그 스스로가 바다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된 젊은이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 집이 최고야 100%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어른 되신 분들에게 장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최고야 우리 자녀들도 최고고 우리 남편도 최고고 우리 아내도 최고야 100% 생각하십니까? 정말 생각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내 속으로 낳고 날 낳아준 부모, 그리고 내가 나의 어머니라고 지금까지 키워주고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지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매일 먹이고 입히고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100%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나타나 보세요. 언제든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보다도 그 친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지금까지 뭐 최고야, 나는 좀 덜 먹더라도, 나는 좀 못 먹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먹였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최고야 절대 안 합니다. 왜? 100%는 있을 수 없어. 근데 요나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최고로, 내 기도는 다 아니었어. 그럴 줄 알았는데 한 집에서도 100%가 아닌데 우리 신앙도 어떻게 100%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있고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사명을 받고 신앙 나간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찔러옵니다. 너 이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한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잖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무리 다 잘해줘도, 내가 헐벗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입힐 거, 먹일 거 다 해줬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짱! 안 합니다. 요새 들어도 가수의 그 노래 가운데서 뭐 이런 노래가 있다며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이렇지 않습니다. 100%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최고야 라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 말을 어떻게 돼요? 뭘 시키든지 예, 아, 그 말 떨어지기 아프게 어, 알았어 당연히 해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하긴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면서도 입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하기는 하는데 때는 우리 입이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 때는 죽고 믿고 중보하고 가지만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잖아. 요나와 우리가 똑같아.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갔지만 결국은 고기 뱃속이었어요. 도망가는데 고기 뱃속이었어요. 고기 뱃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고기 뱃속에는 정말 내가 지난 날보다도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작은 공간에 내가 갇혀서 어쩌면 죽기만을 기다리는지는 모릅니다. 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꿈을 펼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절대로 꿈을 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떠나서는 우리는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리신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습니다. 분명한 그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내가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요나는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쭉 보면 뼈저린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죽지 않을 몸부림의 기도죠.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이제 고렙의 속에서 내 꿈을 펼 수 있었구나. 이대로 그냥 고렙함이 되고 말구나. 그래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나 당신의 선지자로서 뭔 일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왔지만 지금 하나님 성 쫓겨나서 지금 고렙의 속입니다. 난 지금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고렙의 속에 고렙 밥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아뢰사 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지금 고렙의 속에서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이제 내 마음이 나는 지금 내 육체는 지금 고렙의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이미 주의 보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게 뭘 말씀하시든지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당신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이제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동시에 믿음의 선언이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주님께 아래께 올라갔고 또 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올려진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그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 다시란 말을 지금 다시 그 이 말 속에는 다시라는 그 기회에 한번 달라는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절망과 죽음 속에서 믿음에서는 주님 나는 이대로 끝내 인생이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이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속으로 주님 앞에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가정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선언하십시오. 선포는 다시 하여금 절망에 있는 나를 희망의 끈을 잡는 순간입니다. 어제 우리 홍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뭐 당신의 꿈이 있어. 그전에 뭐 단 얘기하고 오다가 그런 얘기했으면 제가 무슨 얘기라도 됐을 텐데 뭐 자연스럽게 뭐 그냥 쭉 오다가 뭐 당신의 꿈이 있어? 제가 그 말에 대답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속에 주님 내가 다시 선언하고 선포하는 꿈이 있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동아줄을 잡는 겁니다. 희망의 동아줄입니다. 축복의 동아줄입니다. 왜? 그것을 잡아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고 그걸 잡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요나는 고렙의 속에 있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고기 밥이 되어서 지금 있지만
그 속에서도 건지신 그 하나님, 우리들 안 고쳐주실까? 안 볶아주실까? 안 건져주실까? 라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감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봅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버리고 갔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동화줄을 잡습니다. 약속의 동화줄을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5월 첫 주를 맞이해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동화줄을 잡습니다. 은혜의 그 동화줄을 잡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화줄을 잡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물고기가 요한을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왜 토합니까? 속에서 안 받으니 토하는 겁니다.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게 없으니 토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물고기는 요나를 감당할 수 있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와 함께 거하심으로 그 물고기는 감당할 수 없어서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므로 죽음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토해냈다는 그 말은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니느웨성에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의 마음과 지금 고기의 뱃속에서 토해내던 그 후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니느웨성 구석구석을 다니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우리 새인천 중앙교회가 우리 여러분의 모든 가정가정이 5월 첫 주 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주어질 때 바꿔지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무엇과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먼저 네 하자. 주께서 내 한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뜻, 부모의 계획을 모르기에 용돈이면 용돈을 좀 더 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더 달라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계획이 있어서 더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배만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믿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 기회는 바로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면서 새롭게 발걸음을 내어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